인디 음악 아무도 방송 안 해서 답답해서 내가 방송한다. 부산 인디 음악 방송 주블리입니다. 저는 프로츠번입니다. 번입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희가 얼마 만에 만났죠? 몇 개월 만이죠? 9월에 마지막으로 봤으니까. 그렇죠. 아 저희가 거의 마지막 방송 자체는 사실 8월 28일 이더라고요. 야. 거의 뭐 네, 9, 10, 11, 12 한 4, 네. 5개월 만에 맞아요. 만난 거네. 그렇죠.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너무요. 잘 지내신 것 같아요. 전 어떤 것 같아요? 오늘 딱 들어오자마자 광채가 났습니다. 너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네, 요즘 너무 행복해가지고 네, 제 행복이 지금 가득한 제 모습이 보이시나요? 티가 많이 납니다. 그런가요? 어떻게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계셨을지 아~ 저희를 그리워하진 않았을지 궁금한데요?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궁금한데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에 그렇다고 하네요. 아 근데 저 잘 못 지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V망을 꽤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 그런 이야기가 들렸어요? 못 들었어요. 저는 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귀를 막고 살았군요. 저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 들리실 그들의 거예요. 마음이 네 들릴 겁니다. 아무쪼록 벌써 해가 지난. 2024년이죠. 맞아요. 23년에 만나고 24년 새로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자, 뭐 어떻게 저희가 뭐 따로 오늘 게스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의 또 다시 근황 토크를 하면서 근톡. 뭐 어떻게 지냈는가. 이렇게 부산 인디 음악 방송을 잊고 살았는지 나는가. 아니면은 뭐 그 외에 뭐 다른 활동을 뭘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던가.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뚱뚱 뚜루룽. 아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한번. 저도 궁금하네요. 네. 한번 나눠볼까 해서 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중간 중간에 그 우피도 조금씩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아, 중간 중간에 등장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들려. 들려? 놀라지 마시고요. 들려? 네. 아, 이렇게 뭐 저희가. 그냥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네, 그래서 아마 노래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아까 틀어서 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1월 1일 날 우리 DJ들은 어떤 노래를 들었는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저 노래가 들어가나요? 들어간다고 하네요. BGM으로. 네, 그러면 첫 번째 선곡은 제가 고른 1월 1일 날 들었던 곡을 소개해드릴까 한데요. 저는 그 산다는 것 다 그런 것 아니겠니? 네, 라는 제목을 가진 여행 스케치의 네, 곡을 골라봤습니다. 명곡이죠. 네, 이게 아시는 딱 제목에서부터 나오지만 산다는 건 다 그런 거 아니겠나? 누구도 알 수 없는 거 알겠나? 아니겠니? 약간 그런 저희가 그냥 사투리를 쓰긴 했는데 아니겠나 뭐 알 수 없는 거 알겠나 그렇지 인생은 뭐 세운지 말겠나 뭐 이런 걸쭉하게 네 그런 의미를 담은 곡인데요. 이제 뭐 생각대로 흘러갔던 안 흘러갔던 그럼 우리는 인생이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또 흘러가면 그럴 된다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마음을 유하게 가지자 뭐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 뭔가 약간 좀 성숙한 바이브가 그러는데요. 성숙 바이브 괜찮았나요?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그러지 못했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성찰하고 자신을 네. 보고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으면서 깨달음까지 단순히 노래가 좋아서 들었다가 가사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엄청난 교훈을 주었던 곡이었기 때문에 저는 딱 1월 1일 날 이 노래를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딱 1월 1일 되자마자 이거를 듣진 않았고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노래를 들으려고 계획을 했으나 그새를 못 참고 제가 SNS에 들어갔다가 어떤 분께서 게시물을 올린 거에 그 노래가 삽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살짝 들었다가 안 돼. 이게 나의 첫 곡이 되면 안 돼. 그러게 황급히 꺼버리고 무효. 그건 무효죠. 다 전곡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곡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약 무효로 하고 이제 새해 맞이 이제 해를 보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하면서 이 노래를 탁 들었어요. 야 의미가 깊네요.
굉장히 뭔가 남다르더라고요. 시작하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가사를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노래 들으면은 조금 더 뭔가 2024년 조금 더 새 마음, 새 뜻으로 유한 마음으로 조금 열린 마음으로 열린 마음. 조금 더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너그러이. 그래서 이 곡을 택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버니 씨는요? 저도 골라야 되나요? 네. 저는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1월 1일 날 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그냥 뭐 그냥 흘러 지내요. 딱 산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니? 그냥 잊혀져. 재하정 소리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는 산다. 아, 나는 산다. 나는 흘러간다. 아니, 안 그래도 이제 청취자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버니 씨랑 우리 1월 1일 날 들었던 노래 막 이거 얘기하면 어떻냐 했는데 그게 뭐야? 금시초문. 그런 게 있나? 왜냐면 1월 1일 날 들었던 곡으로 이제 1년이 흘러간다, 뭐 보내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1월 1일 날 듣는 곡을 굉장히 신중하게 의미 깊게 뭐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그거를 약간 그런 미신 같은 거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네. 철새같이 믿거든요. 잘 뽑았네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버니 씨는 또 이제 흘러가는 대로 이상한 거 들었을 이상한 거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모르신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데요. 아니면 이제 제가 고른 곡은 이제 인트로로 들었으니까 버니 씨가 이제 뭐 소개해주고 싶은 곡이든지 이 곡을 들으면 그래도 2024년 좀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곡이 있다면 이제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곡을 이제 마지막 아웃트로 좋아요. 선곡해가지고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선곡했던 곡으로 이제 저희가 인트로를 하고 인트로를 걸고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포문을 열었어요. 보이 보이. 네. 그래서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공백 기간 동안 무엇을 하고 DJ들은 뭘 하고 사 지내는가 궁금하시다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아주 종종 그것도 혹시 마음의 소리로 들으셨나요? 아 이건 실제 목소리로 실제 아 그 글자로 받아봤어요. 아 글자로 목소리는 아니고요. 목소리로 받아본 분도 있어요. 진짜요? 응. 그 요새 부인방 뭐 하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뭐 부인방에 대해서 부인방의 정체가 무엇이냐 라고 이제 타 지역에 계신 분께서 진짜요? 지인을 통해서 물어봤대요. 부인방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로켓단이라고 하세요. 정체가 정체가 뭐냐 이제 그런 물음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그때는 잠깐 휴방 어쩔 수 없이 휴직일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고 뭐 잠깐 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쉬고 있었는지 낱낱이 사실 쉬지 않았잖아요. 방송이 쉬었지. 맞아. 굉장히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은 뭐 저희가 9월달 9월부터 무수히 방송을 끝내고 나서 이제 다들 뭐 하고 지냈는지 궁금해요. 네, 궁금합니까? 진짜로. 궁금합니다. 진짜로. 뭐 제가 사실은 굉장히 그 모두 아마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기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업 특성상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굉장히 바빠집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제 그 저희 7월, 8월 때도 사실 좀 바쁜 시즌이었지만 짬을 내서 이제 게스트분들과 함께 이제 방송을 이루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도저히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 방송을 살짝 쉬긴 했고 그래서 9월 달부터 무엇을 했느냐. 그렇죠. 본업에서 그녀는 무엇을 했는가. 일을 엄청 열심히 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은 9월 시작하자마자 이제 몽골을 다녔습니다. 멋있다. 몽골. 네. 몽골. 7박 8일? 8박 9일? 네, 제가 그렇게 몽골을 다녀왔는데 그래도 약간 제가 부인방이니까 음악과 관련된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그 저희 몽골에 또 페스티벌 있어요. 페스티벌. 유일한 뮤직 페스티벌. 오 신기하다. 플레이 타임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드넓은 초원에서 펼쳐지는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하더라고. 락 페스티벌. 이야. 몽골 사람들이 굉장히 기세가 굉장히 높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의 그 소울을 담은 그런 음악들을 듣는 그 뮤직 페스티벌이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굉장히 좀 신선하다는 얘기를 영감을 들었어요. 좀 받으셨는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이 페스티벌 갔다는 건 아니고
페스티벌을 간 건 아니고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 숙소 중에 숙소 안에도 마트가 있었어요. 오 좋다. 응. 마트 좋다. 왜냐면은 몽골은 진짜 반경 한 10km 밖에까지 무슨 10km 몇십 킬로 밖에까지 마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허허벌판인가요? 네, 허허벌판이에요. 무조건 계속 눈앞을 가도 초원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이 장을 봤는데 다행히 한 셋째 날 넷째 날이었는데 저희가 간 숙소 안에 마트가 있었어요. 오. 그 마트에서 이제 간만에 신이 나가지고 와 우리 맛있는 거 먹자. 여기 막 술도 있대. 그래가지고 갔는데 술을 보니까 플레이타임 뮤직 페스티벌 비어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이거는 페스티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맥주구나. 그렇구나. 싶어가지고 이거 당장 이건 내가 먹어야겠다. 내 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구매를 했죠. 봤는데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 맥주 안에 맥주캔 안에 네. 몽골을 좀 표현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이미지. 뭐 낙타 뭐 아니면은 그 낙타나 뭐 그 뭐랄까 말. 뭐 이런 거 있고 아니면은 그 문양 같은 거 그쵸, 있죠. 누가 봐도 이건 몽골이다. 몽골 거다. 싶은 그런 대표적인 이미지들이 탁탁탁 박혀 있으면서 그 뮤직 페스티벌을 일러스트로 표현한 그런 그 캔의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건 굉장히 신선하다. 이거는 뭐 다른 페스티벌에서 이런 리미티드 에디션을 만들면 참 좋겠다. 아이디어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일단 저희가 투어사를 끼고 갔는데 투어사 사장님과 마지막 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 기획자다. 나다.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이다. 근데 또 아는 척을 했지. 플레이타임 뮤직 페스티벌 있지 않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그 여행 패키지 안에 이 페스티벌까지 넣어서 판매를 하는 거 어떻겠냐. 거기서 기획을 했거든요. 하셨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도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이 모든 건 한국어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한국어를 잘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그래서 다음 패키지에는 꼭 이제 뮤직 페스티벌 엮어서 가면은 좋다. 이 상품을 또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페스티벌 덕후들이 많을 그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회가 되면 나도 이제 뮤지션 이제 소통하고 막 이렇게 투어 가능하니까 이렇게 또 비즈니스 살짝 얹어가지고 와 여행에서도 일을 하셨네요. 직업병이었습니다. 그러네.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렇게 즐거운 여행 속에서 또 음악을 발견했다. 의미가 깊네요. 진짜 새롭더라고요. 이제 그 제가 해외 페스티벌 가고 싶어하는 로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몽골에도 페스티벌이 있다는 소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러다가 실제로 이런 뭔가 그 맥주라든지 아니면 흔적 같은 걸 좀 발견하니까 좀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언젠가 진짜 뭐 몽골이 아니더라도 이런 해외 페스티벌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일본 가보고 싶다. 일본도 일본 시작 괜찮죠. 그쵸, 그래서 해외 페스티벌 참 가고 싶었다는 저의 9월 이야기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그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몽골에서 그 발성법이 있거든요. 몽골 발성법. 그거 들으셨나요? 뭔지 알아요. 그 소리 두 개 내는 거 맞죠? 그거 들으셨나요? 1도 안 한대요. 1도 안 해요? 네. 그렇게 인사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판소리처럼 고전되어 오는 그런 혹시 일상 속에서 판소리 하시나요? 아니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구나. 궁금하다. 제가 직접 소리를 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맞아. 누구도 그런 소리 내는 사람 없었고요. 아쉬워. 그냥 전통 속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플레이 타임 그 페스티벌 네. 그거랑 이제 플러스로 그 몽골 그 소리 들어보기 그것도 패키지에 넣으면 좋겠네요. 소리 내보기, 내보기, 드그마기. 드그마기. 좋은 것 같아요. 좋죠. 맞아, 그 비슷한 소리. 뭔지 알죠? 동시에 두 가지 소리 하나는 점, 하나는 두 명 되는 거. 굉장히 신기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몽골에서 들어보지 못했어요. 아쉽다. 아쉽. 다음에는 득음 해보는 걸로. 좋아요. 득음 체험하기. 득음 체험 음악으로 연결되는 패키지. 소리를 따라서. 소리를 따라서. 좋네요. 네. 버니 씨는 어떤 삶을 살고 계셨나요? 저는 9월에 플롭 세 번째 공연을 했었어요. 딱 그때네요. 네. 딱 그 모스일 하고 나서 가을 편을 했거든요. 플롭 가을 편을. 그때 이제 루키 분들을 모아가지고 했었어요. 그 플리폴린이라는 듀오랑 그다음에 선우님. 요즘에 선우님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유기체에서도 공연하시고 네네. 정말 응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기억 못하면 나날님 그다음에 용용님 이렇게 네 분이 나셨네요. 네 팀. 와, 네 팀. 이틀 나눠가지고. 아, 어떠셨어요? 가을의 콘서트는 어떻게 좀 잘 잡혔었나요? 너무 예뻤고요. 역시나 무대가 이제 꽃으로 가을 꽃으로 이렇게 딱 준비가 되다 보니까 또 뮤지션 분들이 되게 옷도 예쁘게 입고 오시고 가을에 맞게 용용님은 또 예쁜 기타 갖고 오셔가지고 소품으로 놓아주시고 그다음에 그 LP 판이랑 자신의 이제 애장품을 놓는 그런 무대 구성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좋았던 게 무대도 무대였지만 뒤풀이가 너무 재밌었다. 진짜 최고의 디프리였다. 플로피드 어떠셨나요? 뭐 어떻길래 최고의 디프리였죠? 뭐 1차는 그냥 평소와 비슷하게 고깃집으로 가서 뭐 간단하게 고기를 먹고 다들 약간 아쉬워하더라고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근데 좀 더 있고 싶다라는 마음을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또 저희 플롭의 기획진 중에 진주 씨 진주 씨 지하공원 같이 하고 있는 진주 씨가 있는데 그분은 술도 안 마셔요. 진짜요? 네, 술을 안 마셔요. 원래 안 드세요? 원래 안 먹어.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제 뒤풀이를 즐기는 편이 아니거든요. 술을 안 마시니까. 근데도 이 사람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언니 좀 더 있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이제 2차까지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2차까지 달리셨어요? 네. 또 보니 씨 2차까지 달렸다는 소리 약간 믿기지가 않죠.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때 이제 용용님이 자주 가시는 레드보틀이라고 하는 부산대 펍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킵해놓은 술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마시고 선우님 막 신나게 또 스태프분들이랑 플롭 스태프분들이랑 또 아름다운 대화 나누시면서 한 분은 기억을 못하시고 그 스태프분들 중 한 분이 되게 얼큰하게 취하셨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근데 뭐 저 정도면 다 기억하겠다 싶었는데 그 다음 이제 플로 페스티벌 때 오셔가지고 저 그때 기억이 안 난다면서 아찔한 소리를 해냈죠. 아유 아찔하네요. 아찔하죠. 그 레드보틀에서도 종종 공연했었지 않나요? 그쵸? 맞아요. 옛날에 공연했었죠. 해피 하퍼스데이도 레드보틀에서 종종 해줬던 거였거든요. 레드보틀 부산대. 맞아요. 디프리 얼큰하게. 너무 좋았어요. 얼큰했던 가을에 페스티벌이었던 걸로. 재밌었다. 그렇게 9월을 또 보내셨고 저는 이제 그렇게 몽골을 다녀왔다가 바로 바쁘게 또 업무에 투입이 되었는데 사실 몽골 가서도 일을 했어요. 정말 아쉬웠던 게 정말 몽골을 즐기고 싶었으나 일을 다 하고 갔다고 생각했으나 예상치 못하게 터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몽골 가서도 이제 사진 찍힌 거 보니 계속 제가 폰을 들고 있어요. 워커홀릭. 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또 돌아오자마자 바로 저는 사무실로 튀어갔거든요. 그날 쉬지도 못하고 여독을 풀지 못하고. 아이고.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뭐 계속 바로 일을 해가지고 남은 하반기 12월 끝까지 저는 계속 일을 했는데 그중에 좀 생각나는 기억에 남는 일들, 사업들을 조금 소개를 하자면 제가 그 대중음악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경남음악창작소에서. 네, 거기서 이제 제가 원하는 딱 커리큘럼대로 완전히 세팅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관심 있는 분야나 이러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를 해서 이제 좀 뮤지션들이나 혹은 이 도민들이 조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하에 제가 좀 커리큘럼을 잘 짜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제 예상했던 것보다 반응이 좀 많이 좋았어요. 사실은 이제 그 강의를 참여하시는 데까지는 시간대라든지 위치적으로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 모객하는 건 좀 쉽지가 않았지만 와가지고 이제 참여하신 분들께서의 만족도는 굉장히 최상이더라고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저희가 사업 그 프로그램 강의가 끝날 때마다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진짜 진심을 꼭 담아서 이제 너무 만족스러웠다. 다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다. 아니면은 뭐 정말 이러한 글을 남기는 편이 아닌데 정말 너무 좋은 기회에 이런 강의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 외에 그 개인적으로도 저한테도 연락을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이거를 또 저희가 모아 모아가지고 수료식까지 진행을 했단 말이죠. 수료식 때 이제 저는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께 뭐 문자도 돌리고 네. 뭐 오만 그 연락을 다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한 분한테 다 전화를 드리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 전화까지. 네. 근데 예상치 못하게. 네. 저 굉장히 수줍음이 많으셨던 네. 수강생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어플 활용 작곡 기초 교육을 들었던 수강생 분이시거든요. 네. 수강하셨을 때는 그렇게 큰 막 반응이 리액션이 엄청 많았던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수강생 분은 제가 기억은 하고 있지만 뭐 만족도가 어땠는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리고 나서 수료식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수료식 당일날 왔는데 그 수강생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이제 수강 후기를 듣는다고 이제 마이크를 쥐어드렸는데. 엄청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뭐 관계자분들도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예상치 못했던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외에도 제가 동시 진행했던 사업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로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을 마무리할 때쯤에 이러한 좋은 후기라든지 감사함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듣게 되니까 약간 그 힘들었던 것들이 좀 사르르 녹으면서 내가 이러려고 이 사업을 진행했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 외에도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강의를 들으면서 올해 강의 들으면서 저도 도움이 됐던 부분들도 있고 제가 평소에 만나 뵙고 싶었던 분들을 이제 강사님 섭외를 해서 제가 진행을 했다 보니 강의 끝나고 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뭐 하고 싶었던 얘기라든지 아니면 좀 듣고 싶었던 얘기라든지 뭐 이러한 얘기들을 좀 주고받으면서 나한테도 좀 큰 많이 도움이 되었다. 제가 이 업계에 있으면서 지금 이 시점에 좀 하는 고민들을 살짝 나누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이 업계에 조금 더 오래 계셨던 선배님 이제 진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저한테 좀 좋은 말씀들도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나는 진짜 이 업계에서 좀 더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길이 좀 보이는 길이 조금씩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도 많은 되었던 시간이었고요. 바쁜 와중에도. 그래서 이 강의가 참 많이 기억에 남고 이 강의의 마지막이 수료식이었는데 어떻게 좀 좋은 기회가 닿아서 그 제주음악창작소와 경남음악창작소와 교류하는 프로그램으로 우와. 이제 제주도에 제가 출장 한번 다녀왔어요. 좋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일로 여행 같은 기분이잖아요. 근데 일이지만 여행 같은 여행 같은 느낌으로 한 스푼,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제 모두를 챙겨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가이드 같은 투어를 이제 담당하는 그쵸. 뭔가 이런 투어 매니저 같은 느낌으로 이제 참여를 했죠. 모두가 깨어나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서 그쵸. 뭐 일정을 체크하고 그 사람들을 그 약간 케어하고 가이드하고 식사 챙기고 뭐 운전하고 뭐 이런 운전도 거. 하셨어요? 그럼요. 카니발 몰았어요. 대단. 그래서 제주도 가가지고도 이제 투어 매니저로서 이제 역할을 하면서 또 새로운 경험들도 많이 하기도 했고 새로 알게 된 이제 뮤지션 분들도 계시고 특히나 제주 지역의 뮤지션 분들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제주 토박이 분들은 거의 없었고요. 그 타 지역에서 이제 제주로 이주하신 분들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뭔가 제주라고 형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은 없긴 했는데 꽤나 근데 좀 더 열린 사고방식이라든지 작업 방식이라든지 삶의 태도가 좀 많이 보이긴 했었거든요. 그게 또 음악이 좀 많이 녹아있었다는 그래서 언젠가는 또 저희가 또 부산 인디막 방송이지만 이제 경상권으로 확장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그쵸. 있는 뮤지션들을 다룰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제주에서 활동하는 뮤지션 분들이 뭐 전국 투어를 왔을 때 뭐 저희 방송을 오신다든지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좀 더 다른 지역의 뮤지션 분들을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인방이 딱 생각이 났다. 아 생각이 났다. 머리 한 구석에 있었던 잊지 않았다.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었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주저리 해봤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제 10월 달에 주블리 씨를 만나러 간 그 기억이 나네요. 그때가 그 아카데미였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좋다고 말 보람 찾던 찾다던 그 맞아요. 아카데미에 중 한 일부였어요. 네. 중에 그 강의가 왔어요, 어떤 강의였냐면 그 단기 특강 과정 중에 있었던 2회차 강의였는데요. 대중음악 더 즐겁게 느껴보자. 라는 주제로 이제 유튜브 음악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시는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이현파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셨고요. 그쵸. 그때 이제 록 음악. 그쵸. 저는 록 음악 파트를 들었어요. 파트의 주제로 이제 버니 씨께서 와주셨습니다. 맞아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네, 그때 어떤 분들과 같이 오셨죠? 그때 이제 넌내꿈님과 권눈썸님과 함께 솔직히 이제 강의도 강의지만 주블리 씨를 아련하러 간 거죠. 네. 그 상담을 받기 위해. 아, 그렇죠. 네. 맞아. 상담이 있었어요. 네. 그 무슨 상담이었냐면 내꿈님께서 곧 앨범이 나오시는데 그 앨범에 대해서 자문을 얻고자 맞아요. 주블리 씨의 그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또 뭐 또 잘하시잖아요. 기획을 잘하시잖아요. 에이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스스로도 다 알고 계시니까 잘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 들어보고자 갔었는데 간 김에 이제 그 강의도 들은 거죠. 맞아요. 그리고 양꼬치집 가가지고 맞아요. 같이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주블리 씨의 얼굴이 너무 찌들어 있었다고 너무 찌들어 있어가지고 오늘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그건 빛이 난다고. 빛이 난다. 왜냐면 그때가 그 10월 19일. 말, 네. 10월 중순 말. 네, 10월 맞아요. 중순 말. 이때 최고 바쁠 시즌에. 맞아요. 네. 그때 양꼬치 집에서도 노트북을 꺼내셨어요. 맞아요. 너무 슬퍼. 그때도 일을 하고. 진짜. 네. 그리고 또 사무실을 갔거든요. 그 양꼬치 냄새와 함께. 네. 아무튼 그때 그 사실은 뭐 이런저런 뭐 저 그 앨범 발매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자 모이긴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들 동료잖아요. 저의 그쵸? 동료고 친구들인데 저한테 힘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점이었는데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짬낼 시간도 없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사실 좀 찡찡거렸거든요. 제가 힘들다. 요새와 너무 힘들다. 제가 막 어디 가서 막 힘들다는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그쵸. 사람이고 밝은 에너지와. 밝은 에너지를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주는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지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지 뭔가 사람들한테 힘듦을 전가하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쵸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얘기 친구들한테 만나서 좀 찡찡거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눈썹님한테도 막 가끔씩 연락을 하면서 요새 힘들다 뭐 이런 찡찡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약간 힘을 주고 싶었나 봐. 그래서 저는 그 다 같이 와주셔서 이렇게 뭔가 저를 응원 그냥 말 한마디 별 말 안 했지만 그냥 응원해줬다는 거 다 응원처럼 들리더라고요. 왔다는 거 자체도 이제 좀 많이 큰 힘이 됐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얻고 또 제가 그렇게 사업을 좀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웠던 순간이었어요. 이럴 때 진짜 동료애를 많이 느꼈고 진짜 진짜 이 친구들이 없으면은 진짜 너무 외롭고 힘들었겠다. 더 힘들었겠다. 그 시기가 그 힘들 때 SOS를 친 게 정말 잘한 것 중 하나다. 그래서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앞서 진짜 지금이서지만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내 꿈 전해드릴게요. 썸님도 듣고 계시죠? 넌 내 꿈! 넌 내 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래가지고 주블리님한테 들은 조언들이 몇 개 있었고 또
뭐 타이틀곡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었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영향을 좀 받아서 내 꿈님께서 영향을 받아서 네. 앨범 단위로 안 내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싱글 한 싱글 두 번, 두 곡은 이제 미니로 내고. 약간 장기적인 계획이 좀 잡혔나 보네요. 네, 그렇죠. 저희 한 번 더 만나야겠네요. 그러네요. 듣고 계신가요? 저희 한 번 또 만나야겠어요. 갑시다. 내 꿈님 운전대 잡으시죠. 뿌듯하네요. 실제로 영향이 갔어요. 진짜요? 안 그래도 제가 한번 쓱 연락을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던 찰나였는데 잘 됐습니다. 새 뉴 소식. 뉴 소식. 감사합니다. 커버를 세 번을 찍을 거라는 소식. 진짜요? 멋집니다. 하여튼 저도 어떻게든 도움이 됐다니 굉장히 뿌듯한 부분이고 이렇게 저에게도 뭐 도움 저도 도움을 받고 있듯이 저희가 도움 받은 부분들도 막 베풀고 싶고 함께 좀 성장했으면 좋겠어서 사실 저희는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 업계에서는 이 신에서는 특히나 맞아, 지역에 맞아. 남아 있는 사람들은. 경쟁할 게 아니에요. 맞아. 경쟁도 중요하지만 경쟁은 다른 뭐 월드와 그러니까. 글로벌과 경쟁하는 그러니까. 것이지. 일단은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함께 해야 된다. 그렇죠.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좀 크기 때문에 서로 서로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 자아내기. 네. 너무, 너무 좋네요. 선순환. 사실은 언니 꿈님도 그렇고 눈썹님도 그렇고 부인방에 출연했던 게스트 분들이시잖아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인연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면서 다른 프로젝트도 함께 참여하시고. 계시고 여기 저도 인연을 이어가게 되고 이러면서 조금 더 서로의 동료애를 느끼고 서로의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좀 편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사이가 되어가고 가면서 좀 더 그러면 또 신이 또 활성화되고 그쵸. 융성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부인방으로 시작된 인연이기 때문에 또 너무 좋습니다. 부인방에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인방에서 이제 동료를 얻고 싶은 분이나 이제 좀 외로우신 분들 그쵸. 아니면 어떻게 이 시내에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 일단 부인방 한번 나와보십시오. 영업. 기습 영업. 아 기습 영업. 아, 왜냐면 저희가 진짜 방송으로 단지 끝날 것이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활동을 조금 이어나가고자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진짜 원하시는 분들은 부인방을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특히나 솔로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는 맞아요. 그렇죠. 외롭기 때문에 외롭잖아요. 그리고 뭐 플로 페스티벌 뿐만 아니라 유기체에서도 솔로 뮤지션 분들이 정말 활발히 활발하게. 공연을 하고 활동도 이어나가고 등장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죠. 저는 2023년에 정말 좀 유기적인 변화가 뭐냐면 제 솔로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이 맞아 맞아 보이고 있고 선보이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정말 좀 많이 눈에 띄는 한 해였거든요. 좋은 변화. 그만큼 또 부인방에 좀 와주실 분들이 많다 많이 생겼다 이런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앞으로 저희가 사실은 뮤지션 분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올 분들이 없지 않을까라고 고민했지만 사실 잠깐 이 휴방 기간 동안 또 굉장히 생겨났어. 많은 뮤지션 분들이 등장하고 맞아요. 계시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부인방은 절대로 쉬지 않는다는 거 약간의 휴직이는 있을지언정 없어지진 않는다. 네, 뮤지션 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맞아요. 네, 여러분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는 이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 저희 인디방 인디도 많이 그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인디방 인디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셨을까요? 물어볼게요. 궁금해질 지금, 거예요.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인디방 인디가 뭐예요? 인디방 인디는 저희가 이제 공오일 FM 저희가 부산 인디음악 방송이 그 공오일 FM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 안에서 이제 만들었던 오픈 채팅방이에요. 부산 인디음악 방송이라는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전신은 그렇게 했다가 이제 조금 더 지역적인 느낌보다는 그 부산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조금 더 넘어서 조금 더 다양한 지역의 음악신을 좀 다뤄보고자 방 제목을 좀 바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디 방 인디로 저희가 이제 개편을 하게 되면서 경상권으로 좀 확장을 시켰어요.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의 그 지역 공연 소식, 뮤지션 소식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경상권의 음악을 조금 더 중심으로 조명을 하고 있는 그런 오픈 채팅방인데요. 지금 저희가 이전에 제가 인지하기로는 50명이 채 안 됐었던 걸로 맞아요. 기억하는데 어느샌가 지금 83명. 우와.
엄청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네. 새로운 분들이 계속 생겨가지고 저도 모르는 분들이 그쵸, 그쵸. 막 닉네임들이 막 보여요. 사실은 저희 최초에 이제 오픈 채팅방에는 뭐 저희가 뭐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든지 아니면 게스트로 나와주셨던 분들이한테 이런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모여서 2, 30명이 되었다가 이제 조금씩 확장을 시켰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확장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뭔가 크게 막 확장이 된 느낌도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지나고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해시태그를 타고 지역에 있는 음악 소식을 전하고 싶은 분들 아니면은 그 소식을 접하고 싶은데 어디서 접할지 모르겠는 분 음악을 하고 지역에서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이 동료를 만들고 싶은데 동료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들어오신 분들 생각보다 루트가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벌써 83명이나 됐다. 83명. 저도 좀 신기한 부분이긴 해요. 저희가 애쓴 건 아니잖아요. 그걸 애쓴 건 아니죠. 아니었는데 막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셨죠. 몸집을 불려가고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 방에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생업이 바쁘다 보니 오픈 채팅방에서 방 주인으로서 방장으로서 이제 뭔가 역할을 좀 하지 못할 때쯤 이제 열심히 또 방에서 소통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좀 계세요. 맞아요. 그분들께 이제 제가 부방장 권한을 드리면서 더욱더 이제 활발하게 공연 소식도 이제 등록을 해주시고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은 인사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좀 잘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 인사를 감사합니다. 네, 한번 드리는 것으로 네, 노네인 김님과 준성님. 그쵸. 네, 아유 굉장히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소식을 한번 지났고요. 한 가지 뭐 또 다른 소식이 있으신지. 또 다른 소식. 네. 제가 지금 그 일을 하나 하고 있는데 프로듀서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드헉. 그 눈썹님과 진주님과 함께 네. 세 명이서 네. 이제 다른 음악을 처음 시작하는. 음악을 만들고 싶어하는 분들의 음악을 편곡하고 네. 뭐 가이드해주고 이러면서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 어떤 그 사업 명인가 뭐 프로그램명인 명이 있을까요? 네, 도레미의 의뢰하세요. 너무 귀여워. 라고 하는 그런 기획인데요. 네네. 그 퍼플문에서 장소는 퍼플문이고 거기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세 명이서 되게 재밌게 음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 곡이 아니잖아요. 네네. 저희들의 곡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렵지만 재미가 있어요. 또 다른 재미. 아~ 그래가지고 되게 일적으로도 네. 성장하는 느낌이 들어요. 음악적으로. 맞아요. 사실은 그 버니 씨가 솔로 뮤지션으로 활동하면서 사실 모든 전 과정을 혼자서 작업을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노하우라든지 다른 뮤지션 분들의 노하우를 직결해가지고 또 이런 뭔가 시너지가 나고 재미난 기획을 만드셨네요. 안 그래도 그 제 소식을 보면서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재밌겠다. 저 너무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종종 이제 저도 이런 주제로 곡을 만들면 참 재밌겠다라든지 저도 뭐 초딩 때 뭐 중학교 때 뭐 밴드부 이런 거 해봤기 때문에 뭐 제가 음악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종종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저 같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좀 음악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진짜 그분들이 다 음원도 내셨으면 좋겠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음원을 내신 분이 계신가요?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음원들이 될 수 있겠죠, 그분들의. 제가 어디 한번 제가 뭐 기획만 된다면 정말 이 프로그램 참여해보고 싶을 정도로 좀 매력적인 기획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제 여유가 되시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퍼플문에 톡톡톡 문을 두드려서 도레미 선생님들께 한번 의뢰를 해서 곡을 보십시오. 한번 만들어보는 어떨지 홍보 이참에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인스타그램 네. 퍼플문 오피셜인가? 그 인스타그램 치시면은 거기 있어요. 그 피드로 도레미에 의뢰하세요라는 피드가 있는데 지금도 받는가 모르겠네. 아무튼 말씀 DM 주시면은 같이 합시다. 약간 기수제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오시는 분들 막지 않고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막지 않고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저 언젠가 열려 있습니다. 네, 언젠가 저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수고 들어오세요.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왔다. 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러한 그 기획도 지금 하고 계시고 너무 좋네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께만 알려드린 거지만 네. 비밀입니다. 네. 저 사실은 네.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비밀입니다. 왜요? 회사에 일 있다고 하고 몰래 다녀왔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죠. 네. 너무 가고 싶으니까. 네. 근데 결국엔 들킨 몇몇 분들께는 들켰어요. 아.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몰래 정말 심각한 일인 척하고 이제 그날 사실 주말이었거든요. 근데 저 너무 이제 행사도 많고 사업하는 것도 많고 이래서 제 사업은 아니긴 했지만 이 시점에 뭐 어떻게든 시간을 비워서 네, 어떻게든 일을 만들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이제 비밀로 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갔는데 가서마자 제가 띠 놀고 한 5분 10분 띠 놀고 촬영하는 감독님들 중에 저 협력사 이제 감독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분들 보는 순간 너무 막 심장이 두근 거리는 거지. 아, 나 어떡하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떡하지? 이거 내가 다 계속 뛰어놀다가 계속 마주칠 것 같은데 뛰어놀다가 분명히 이게 뛰어놀다가 마주칠 것 같은데 이 한 번이 끝이 아닐 것 같은 거여서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페스티벌을 못 즐길 것 같은 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들킬 바에야 내가 그냥 차라리 먼저 가서 이 실직고를 하자. 대신에 또 입단 속을 좀 할 수 있도록 제 감독님들께 얘기를 하자. 해서 그 먼저 제가 찾아갔죠. 감독님 이거 진짜 비밀입니다. 회사에 절대 알면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비밀입니다. 회사에서는 아마 절대 안 보고 있을 거라서 비밀입니다. 알겠죠? 네. 절대 세어나가면 안 돼요. 그쵸. 네. 아무튼 그때 감독님들 만나 뵙고 먼저 인사 드리고 이제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열심히 또 뛰어놀았죠. 맘 편히. 맘 편히 놀았죠. 자주 마주치긴 하더라고요. 너무 아는 사람이 많아. 달리고 있으면 막 촬영하고 계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가끔씩 저 놀린다고 은영 씨 뭐 하면서 뭐 야, 살짝 놀리시더라고요. 가끔씩 막 부랑 얘기하시면서 저는 그냥 풍문으로 들은 것처럼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좀 장난 좀 치곤 하는데 네, 일단은 집 대표님 귀에는 안 들어갔다는 거. 아, 네. 그럼 됐지 뭐. 아무튼 여러분 비밀입니다.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저는 그때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다녀왔는데 매년 가지만 이번 년에는 특히나 좀 더 인상 깊은 부분들이 좀 많았어요. 일단은 항상 사람들이 좀 물고 뜯고 많이 하시거든요. 물고 뜯고? 네, 일단은 모르겠어요. 이제 부산 특인가 봐. 부산 일단은 물어 뜯고 보자. 근데 또 남이 욕하면 안 돼. 뭐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래서 올해 부산 국제록 페스티벌도 사람들이 물고 뜯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막상 갔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운영도 굉장히 깔끔했고 뭐 무대가 뭐 스테이지가 더 늘긴 했지만 뭐 그거에 대한 대비라든지 그런 것도 잘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뭐 좀 세부적인 기획들도 좀 프로그램들도 많이 생겨났던 것 같고 부산의 지역적 색깔을 조금 많이 드러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들이 좀 보였어요. 이게 막 완벽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세심하게 애를 썼구나. 애를 썼다는 게 좀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이 기특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기특했다. 굉장히 또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부산국제록 페스티벌에 이제 그 헤드라이너라고 하죠. 네. 일요일 마지막 날의 헤드라이너가 더 키드 라로이라는 더 키드 라로이요? 네. 래퍼 아니에요? 그렇죠. 네. 다들 래퍼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도대체 헤드라이너냐 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았거든요. 그걸로 물고 혹시 뜯었어요? 그럼요. 사람들이? 굉장히 물고 뜯었죠. 뜯었구만. 저 역시도 약간 뜬금없는 느낌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어떤 분위기가 날지. 그런데 이제 막상 그때 공연 때 보니까 저도 사실 근데
헤드라이너라고는 했지만 그 이후에 브록나이트라는 또 공연이 또 별도 공연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글렌체크라는 뮤지션이 있는데 그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가 진짜 마지막 공연을 장식할 예정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더 키드 라로이가 그 오피셜한 헤드라이너였단 말이죠. 우르르 다 빠지는 거예요. 라로이 씨 보려고요? 아니요. 글렌체크 보려고요? 그 라로이의 공연에 크게 막 관심이 없었던 거지. 저 역시도 너무 배가 고파서 잠깐 이 타이밍은 쉴 타이밍이다. 저는 락 덕후기 때문에. 그쵸. 네. 라로이 그리고 더키드 라로이가 공연을 했을 때 뭔가 전 밴드 셋을 기대를 했는데 네. DJ잉 셋으로 이제 공연을 하길래 좀 많이 아쉬운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냥 배고프 출출하니 뭐라도 먹어야겠다 하고 뭘 먹으러 왔는데 제 지인분들이 싹 다 그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고 계시더라고요. 나와 같은 마음이었구나. 다들. 그러다가 이제 더키드 라로이의 그 제일 유명한 곡이 뭐죠? 잘 모릅니다. 그 들으면 아는 노래인데 그 저스틴 비버랑 같이 그 했던 곡이 있는데 그 곡이 들리자마자 사람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 역시도 와 이거 아는 노래다 뛰어갔다가 그 곡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부도덕 다시 빠지더니 밥 먹자 다시 다시 밥을 먹고 마지막에 이제 글렌체크 공연을 찐 헤드라이너라고 생각을 하고 좀 즐겼던 좀 상당히 좀 독특한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신기한 게 힙합을 좋아하는 팬들과 락을 좋아하는 팬들이 생각보다 이게 안 겹쳐요. 아 그래요? 네. 좀 안 겹쳐요. 아 그렇구나. 교집합이 좀 크지 않아서 그래서 좀 더키드 라로이가 좀 민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뭐 그 밴드 셋으로 좀 했더라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 약간 좀 의문이 가진 라인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헤드라이너 치고는 좀 많이 사람들이 없었어요. 휑했고 락 페스티벌에서 약간 진짜 사람 이 무대는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깃발 보고 알 수 있어요. 깃발이 하나가 있었나? 정말 많았대. 한 30~40개 이렇게 올린단 말이죠. 우와. 근데 진짜 하나도 이제 더키드 라로이의 오피셜 뭐 깃발 느낌도 안고 그냥 가자 저기 좀 아무도 없으니 아, 한번 흔들어준 느낌. 살짝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도 있었기도 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와 생각보다 이 락 페스티벌 온 사람들이 락덕들이 생각보다 많았네. 힙합 그 다양한 음악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으면서도 좀 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걸 느꼈고 근데 이것도 반대되는 의견이긴 한데 저는 그 생각보다 또 새로운 관객분들의 등장이 많았던 것 같고 젊은 그 20대 초반 아니면 10대들의 관객들이 좀 많이 생겨났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락 페스티벌을 즐기는 사람들의 그 뭐 형태라 될까? 즐기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이거를 언제 많이 느꼈냐면 제가 8월 달에도 이제 펜타포트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다녀왔을 때 그때 다르고 또 10월에 그 부산국제 록 페스티벌 또 다르고 행태가 너무 다른 거예요. 같은 락 페스티벌인데 그런 것도 있었고 특히나 올해는 진짜 거의 실리카겔의 한이라고 할 정도로 실리카겔이 모든 페스티벌을 섭렵을 했는데 실리카겔의 무대를 볼 때마다 관객층들이 정말 많아지고 많아진다는 걸 많이 느꼈고 실리카겔이 굉장히 뭔가 마이너한 감성에 조금 더 뭔가 사람들이 좀 알지 못하는 쉽게 좋아하기는 어려운 장르의 음악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실리카겔이 대중화되면서 뭔가 락도 이제 대중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팬들도 처음에는 노페임이라는 곡만 떼창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 너무 신기했는데 이제 10월에 이제 한 번 더 무대를 봤을 때는 웬만한 모든 곡들의 사람들이 떼창을 하는 거예요. 나 이 사실을 보면서 락이 다시 부활을 하나? 진짜 락은 죽지 않았나? 이런 마음이 두근두근 들면서
그이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 뭐 즐기려고 한 것도 있지만 매년 참석하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좀 더 이게 뭔가 기획자로서 이 뭔가 어떻게 달라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반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와 이런 건 진짜 기획이 잘 됐네 이런 걸 느낀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그 대중들을 관객들을 통해서 아 요즘은 이런 흐름으로 좀 많이 흘러가는구나 뭐 트렌드를 좀 알려고 좀 간 것도 있거든요. 일의 일환이다. 응. 아, 좀 그랬어요. 예. 좀 여러모로 관객으로서 즐거움도 있었지만 이게 업계 사람으로서 뭔가 좀 배운 점도 좀 많았다는 조사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내년에 좀 보완하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런 부분을 좀 살려서 기획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살짝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라고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얘기했던 거는 비밀. 기억 안 나요 이제. 맞죠. 무슨 얘기를 했죠? 어떤 얘기였는지. 네, 그랬고요. 또 다른 얘기가 있다고 하면은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꼭. 무엇이죠? 브록라이트의 찐 헤드라이너가 글렌치크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공연이 페스티벌이 끝이 나고 이제 오방가르드에서 락 디제잉 파티가 있다고 해서 애프터 파티가 있다고 해서 제가 거기를 넘어가는 길이었거든요. 넘어가고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갔어요. 네. 근데 친구 일행 중 한 분이 네. 글렌치크인 것 같은데? 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 그럴 리가 없다 했는데 옷이 똑같다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에서 가볼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가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나온 길을 가봤더니 진짜 글렌치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근데 약간 인사를 해봐라 사진 찍자고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런 기회는 다시 올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쭈뼛쭈뼛 하면서 가가지고 이러면서 막 인사를 하고 사진 찍어 주실 수 있을까요?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사진을 찍었다고. 너무 신기했어요. 운이 좋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만났을까? 그래서 막 저 페스티벌에서 같이 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 차 안에서도 저희가 막 뭔가 페스티벌의 마지막을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저희가 또 글렌체크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동을 했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 소식들을 제가 알릴 수가 없어가지고 SNS 그 사진도 지금은 휴대폰에만 그래서 친한 친구만 공개를 해가지고 네, 동네방네 소문을 보내서 저 너무 소문내고 싶은데 근데 같이 이동했던 분 중에 이제 그 페벌리버라는 유튜버님이 또 계셨거든요. 그 오방가리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어떻게 놀다가 만나가지고 같이 이동을 하면서 그랬는데 같이 이제 글렌체크를 만나고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말 했는데 이분의 영상 속에 또 제가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이에요. 속이 조금이나마 시원해졌나요? 드디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네. 아무튼 그런 10월을 보냈다. 알찼다. 네, 그래서 저희가 벌써 1시간이나 지났는데 저 하고 싶은 얘기 좀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아, 그 왜냐면 하고 싶은 얘기 많았지만 그렇게 길게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 하실래요? 짧게 하자면 일단은 제가 부산을 떠난 지 거의 3년이 됐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오래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뭔가 부산에 있는 음악 씬을 좀 주로 다루다가 제가 지금 진주에 있으니까 경남에 있다 보니까 경남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을 조금씩 접하기 시작했어요. 경남에도 이렇게 음악 씬이 있는 줄 몰랐는데 있고 베뉴도 적지만 있고 뮤지션들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고 다양한 장르로 이제 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공연도 하고 뭐 다른 기획들을 통해서 뮤지션들이나 관계자분들을 막 접하다 보니까
굉장히 접하면서 아 그래 이렇게 나 뭔가 확장이 되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막 크게 막 와닿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뭐 일이니까 뭐 아니면은 뭐 내가 이 지역에 있으니까 뭐 생각을 했는데 이거 내가 그래도 뭔가 이 지역에서 뭔가 이 씬에서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는 게 언제였냐면은 그 뮤지시스 페스티벌 때였거든요. 제가 뮤지시스 페스티벌 때 이제 다른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게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갔더니 이제 실질적으로 2023년에 앨범 제작 지원 사업을 받은 뮤지션 분들이 쇼케이스를 하는 자리이기도 했고 그쵸. 그뿐만 아니라 이제 관계자분들도 좀 오셨고 뭐 그랬는데 온통 둘러봐도 다 제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이제 경남은 내가 모르는 곳에 또 뛰어들었다 보니까 나는 이 안에 뭐 소속되지 못하는 느낌을 좀 초반에 많이 받았다가 뭐 딱히 소속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그러니까 이런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페스티벌 자리에 가다 보니까 하니까 내가 이 사람들 속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좀 소속감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물론 제가 이제 홍보 마케팅 사업을 담당을 하면서 이제 앨범 제작 지원 사업이라든지 공연 지원 사업을 받은 분들이라든지 뮤지시스를 통했던 많은 분들을 장기간으로 접했기 때문에 조금 더 친근함도 느끼고 아는 분들도 많았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자리에서 아는 분들이 많고 우리들의 축제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굉장히 크게 많이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느껴서 아 그래도 내가 이게 2년 3년 동안 타 지역이죠. 타 지역에 있으면서도 많은 것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제 애정이 많이 생겼구나. 그리고 나도 뭔가 이곳에 소속된 사람이 맞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많은 분들이 봤을 때는 부산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뭐 경남에 갔다고 느낀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전히 부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나 그래도 경남 사람이구나. 경남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부산에서만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직을 통해서 뭔가 내가 활동 반경이 좀 많이 확장이 됐구나. 뭐 경남만 아니 부산만 이게 아니라 이제 부산 경남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기획자가 됐구나.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서 올해가 굉장히 일이 많고 힘들곤 했지만 그런 많은 변화를 좀 직접적으로 체감하기도 했던 한 해여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좀 굉장히 좀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좀 항상 뭔가 타지역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우리라는 느낌이 많이 느껴졌고 저와 이제 1년 동안 뭔가 사업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소통을 많이 했던 분들이지만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가 뭐 고생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대견하다, 멋있다, 멋지다,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이 서로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되려 또 제가 감사한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러면서 또 새로 좀 눈에 띄는 뮤지션들도 많이 보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게 부인방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좋아요. 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식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아직까지 저희가 뭐 타이틀 자체가 부산 인디 음악 방송이라 부산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만 저희가 다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저희 목적 자체는 이제 지역의 음악을 조금 더 다루고 싶다는 생각이 좀 많이 크고, 확장을 시키고 싶다는 게좀 크기 때문에, 저희의 확장성에 있어서 이제 타 지역들도 많이 열려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전에도 그렇지만, 2024년에는 좀 조금 더더 이제 좀 다양한 넓고 지역의 다양한 지역의 뮤지션을 뮤지션을 조금 다루고 함께 했으면 좋아요.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열려 있으니 많이,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랍니다. 네, 저의 이제 23년의 라이프를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깔끔하네요. 깔끔하네요. 아, 지금 59분 25초. 그럼 노래가 들어갔으면 조금 더 됐을 것 같긴 하네요. 그쵸? 아무튼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고 부인방을 통해서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그동안 해왔구나. 그동안 이런 소통 창구가 참
없어서 갈급함을 많이 느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고 님들이랑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님들 안달이 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더 자세한 얘기도 하고 싶고 이런저런 주저리 얘기하고 싶지만 이제 시간이 시간인지라 이렇게 이번 방송을 마무리를 하고 사실은 저희가 이 방송의 끝에는 24년도에는 어떻게 저희가 조금 더 방송을 개편해보면 좋을까에 대한 얘기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네, 그냥 근황 토크만으로도 이렇게 시간이 다 찼네요. 한 시간이 찼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두루뭉실하긴 하지만 우리 앞서 말했듯이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뮤지션들을 조금 더 많이 함께 하고 싶고 소개해드리고 싶고 뭐 잠깐 또 내년에 올해도 휴지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면서 뭐 언젠간 다시 또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고 뭐 저희는 계속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수기로 꼽히는 이제 상반기 1분기 뭐에는 특히나 조금 더 탄탄한 기획을 해서 좀 개편을 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부인방을 선보이고 싶다 라는 말을 그리우셨죠. 하면서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 그리우셨죠. 그리우셨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려줘 있어.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녹음한 날짜가 1월 4일 목요일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뭐 1월 1일 새 마음 새 뜻을 결심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이제 3일이 지나고 이제 4일째예요. 네. 새 마음 새 뜻을 한번 다시 또 결심해가지고 이제 연초에 이루고 싶었던 것들 좀 많이 이뤄보시고 네, 부인방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으니까 이전에 또 어떻게 진행했는지 시즌4를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복습해보면 좋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요? 좋네요. 그러면서 시즌5를 기다리면 된다. 얼마나 재밌을까. 알차다. 그쵸. 알차다. 네, 그렇게 좀 더 저희를 시즌5로 다시 돌아올 부인방을 많이 기대해달라는 말을 남기면서 저희는 오늘 방송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마무리해봅시다. 좋습니다. 버니씨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음악. 어떤 노래를 좀 들려주고 싶은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저는 유재하의 지난날이라는 노래를 골라보겠습니다. 약간 유재하님은 예전 약간 올드 케이팝이잖아요. 그렇죠. 올드 케이팝이라는 게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라는 곡이랑 좀 연결이 잘 될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제 2023년 지난 날을 생각한다는 의미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어떤 곡인가요? 약간 아련한 느낌? 아련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아련한데 약간 비트 있는 아련함. 비트 있는 아련함. 비트 있는 아련함입니다. 네. 네, 비트 있는 아련함으로 저희는 한번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부산 인디 음악 방송의 주불이었고요. 프루츠번이었습니다. 우리 우피님 등장 안 했는데요? 한번 등장 한번 해줄 있어. 한번 가능하십니까? 뿅. 와. 네. 나타났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부인방에는 거의 시즌 바뀔 때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이제 뭔 얘기를 해야 되죠? 부인방 저희가 이제 시즌 5로 개편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시기로 했는데요. 그 일단은 화면의 때깔이 오늘 좀 달랐을 것입니다. 예, 화면의 때깔이 좀 좋아졌죠. 예. 그 제가 이제 카메라를 좀 사면서 예, 그 말인즉슨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경제적으로 조금의 여력이 생겼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야. 예. 그래서 일단 뭐 화질적인 업그레이드가 일단 있고요. 예, 1차적으로. 예, 1차적으로 있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이제 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방송을 했으니까요. 그 사이에 이 미디어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그렇죠. 되게 팟캐스트 판도 많이 바뀌어서 슬프지만 팟캐스트 그러니까 오디오만 듣는 시대는 저물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유튜브 보시면 어느샌가부터 라디오형 콘텐츠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토크 위주의 콘텐츠 아니면 더 나아가서 라디오를 표방하는 그러니까 라디오 컨셉의 콘텐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있어서 저희도 그런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서 일단은 이 화질 업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이제 3캠 정도를 해볼까. 네, 스위처 가격이 다 많이 싸졌고요. 예, 그리고
뭐 세대 다 카메라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얘도 뭐 폰도 요새 워낙 좋아서 그쵸. 네 메인은 카메라로 하고 나머지 서브 그러니까 뭐세 명이면은 뭐두명 아니면 진행자 게스트 그러니까 진행자 캠 게스트 캠 그다음에 풀캠 뭐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쓰리캠 구성을 하고 사실은 문제가 이제 스위처가 없으면 편집을 하는데 노멀에 걸려서 그냥 실시간으로 제가 잡아가지고 좀 다양한 화면으로 좀더 보실 때 흥미있게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정도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네요. 스위처. 실시간으로 좀 잡아주는 것도 좋은 그렇죠. 것 예, 같네요. 왜냐면 저희가 뭐 이걸로 돈을 안 벌기 때문에 네, 최대한 그 시간을 안 써야 된다. 아, 네, 녹음 현장에서 시간 바로 해야 외에 애를 절대 된다. 쓰지 않는 것으로 네, 그러면서 조금 더그 퀄리티가 좋아질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아마 그런 식의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이런 변화가 생기다니. 맞습니다. 저희 방송이 뭐 18년, 19년부터 그쵸. 시작을 해가지고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쵸? 그쵸. 조금씩 변화를 계속 해왔죠. 네. 팟캐스트, 그러니까 팟빵에 들어가서 듣는 리스너분들이 좀 많이 줄긴 했어요. 그렇죠. 이용자 자체가 많이 줄었죠. 팟빵 자체.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유튜브로 저희 방송을 보시는 그렇죠. 분들이 예. 맞아요. 맞아요.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면 보이는 라디오를 한게한 2010, 20년? 19년? 20년? 20년 정도부터인가?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뭐그 뒤로 이제 또좀 스텝업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네. 이제 그게 참 웃긴 게 그럴 수 있는 거는 저의 어떤 그 직업인으로서의 성장. 그러니까 실탄이 마련이 돼야지 기술업이 될수 있기 때문에. 네. 보이는 라디오도 앞에 있는 컴퓨터로는 풀 버전을 익스포트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이제 여건이 되고 이제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능해졌고, 요번에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장비들을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면서 또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뭐 어떤 부분을 좀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뭐 내용적인 아니면 내용적인 코너 부분. 개편을 한다거나 뭐 그런 거뭐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지금 뭐 이건 이제 끝나고 저희가 더 얘기할 것 같지만 맞아요. 네 이게 뭐 이렇게 아이디어를 던진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뭐한 편을 채우기에는 아 나는 어려울 것아 같지만 좋다 부담을 느낄 수 있지 부담 느끼는 분들이 오 그거 있으시지만 좋다 다른 뮤지션 이게 꼭 같이 활동을 하는 분이 아니어도 아이디어도 다른 두 분이든 혹은 팀이 나와서 오 재밌다 서로의 그빈 부분을 채워주면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 조합으로 약간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부인방 약간 미팅 같은 건가? 소개팅 같은 건가? 유친소회? 음악적 미팅 네. 아니면 우리가 뭐그 매칭을 해야 되나? 서로에게 알려주지 않고 재밌겠다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어어어 아니면 아, 저 우리가 뭐 따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뭐 서로 뭐 썰을 풀게좀 많다 하신 분들은 동시에 신청을 해서 나와서 썰을 풀어주신다든지 약간 좋다 조금 더블 그러니까 약 그런 만남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더 해보는 뭐 네. 더블 캐스팅이라든지 만남의 장으로서 좀 하게 네. 한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이런 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 단독 뮤지션도 좋지만 이두 뮤지션 간의 케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맞아요.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케미를 좀 맛보고 싶은 분들께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기존의 포맷은 그대로 가되 두 뮤지 두 팀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런 것도 재밌겠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저희 공간의 현실상 솔로 두 분이 오셔야 된다. 1인 아티스트 두 분이 오셔야지 그것은 가능하겠다. 예. 가능하다.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건 사실은 뮤지션의 팬분들, 그쵸. 시즌 2까지는 덕후분들을 덕후였던가요? 소개를 예. 했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뮤지션이 직접 나와서 맞아요. 네. 자기를 소개를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새로운 포맷으로 서로를 소개시켜준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모르는 아니면 우리가 와 이렇게 좀 뭔가 두 뭔가 케미가 분의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신다면은 뭐 저희가 뭐 조합을 조합을 짜서 짜서 이렇게 현장에서 진행한다고. 딱 매칭을 해서 매칭을 딱 공개합니다. 한다든지 재밌겠다. 그 사람들도 그러면 모르는 거야. 모르는 뮤지션들도.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도 괜찮지 재밌는 것 않을까? 같은데요. 예, 뭐 진짜 섭외력이 재밌다. 되신다면. 네. 된다면요. 그렇게 되면은 좀뭐 질문을 조금 관리하는 방법도 그쵸, 좀, 가겠죠. 그쵸. 아, 그 질문지도 약간의 좀 개편이 필요하지. 왜냐면 이 질문지 너무 오래 했어. 예, 뭐 그렇죠. 반복이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좀 이제 지겨워지기 마련이니까 뭐 그런 것도 조금 뭐 변화를 우리가 뭐 얘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좋아요. 그래서
뭐 시그니처 질문을 한번 좀 더 다시 만들어 보면 재밌지 않을까. 네. 어. 맞아요. 리뉴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오셨던 분들도 재출연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질문지가 바뀌어야 가능하니까.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뭐 시간을 따로 뭐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19년도에는 오프라인 행사까지 20년도에도 했었네요. 예, 20년. 예. 20년도까지 오프라인 행사를 했었는데 기회만 된다면 저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건데 늘 안 돼. 사실 작년에 우리 개편하면서 그 응감에 한 2년 보고 싶었는데 2년이 그냥 흘러붙습니다. 근데 그게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의 머릿속이 사라진 게 큰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예. 기회가 되면 뭐 응감해도 다시 부활해봐도 괜찮을 것 같고 그쵸, 여건이 다시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조금 다양한 부분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이제 리스너분들 이제 청취자분들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프라인으로도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상반기에 진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맞아요. 하반기는 다들 바쁘셨기 바쁘니까. 때문에 방송을 못한 거는 네. 저도 굉장히 바빴고 맞아요. 모두가 바빴던 시즌이기 때문에 시간 있을 때 코너로 한번 해보는 게 파일럿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손님이 없으면 이제 우리 공홀 FM 멤버 식구들이라도 네, 우리끼리 모이는 시간이라도 좋아요, 해서 좋아요.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엄청난 큰 변화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조금씩 그쵸? 개편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방면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많이 여러분들한테 우리 방송을 소개하고 부산이나 혹은 지역에 있는 음악들을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많이 크기 때문에 혹은 요거로 제안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런 거를 해보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런 거를 해줘. 해줘. 네. 해줘. 이런 거 괜찮네요. 그런 의견들은 그렇죠. 리퀘스트를 주시면 많이 받고 저희도 반영하고 고심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생방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방? 예,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는 그냥 다 되는데 저희가 뭐 생방송까지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키면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오케이스니까 예, 바로 하면 되는데 딱히 그런 시도를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서 물론 시청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네. 생방을 하려면 뭐랄까 청취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부분도 있어 되지 않을까요? 어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빌드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려면 또 저희가 또 직접적인 좀 뭔가 홍보를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기획된 방송으로 선보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각 잡고는 생방 해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한 번은 해보면 좋겠다. 뭐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으니. 맞아요. 예. 좋네요. 좋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란 것 예고편으로 알려드렸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될까요? 이제 뭐 마무리해야죠. 우리 저희가 멘트가 원래 뭐였죠? 마무리 인사가? 부산인들 친해지자. 맞아요. 친해지자. 좀 친해졌을까? 친해지지 않았을까요? 더 친해지도록 해야 되나? 친해져야겠죠? 그렇죠? 이 멘트를 바꾸는 것도 고민의 대상이 들어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죠. 예, 5년, 6년을 친해지고 있는 건 좀 웃기잖아요. 친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친해진 것 같으니까 다른 그 멘트도 한번 고민해볼게요. 근데 인트로로 우리 제일 앞부분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무도 방송 안 하고 답답해서 내가 또 방송을 하는 분이 생겨났지요. 어? 누구지? 그러니까 그 유튜브 콘텐츠를 그 분기에 한 편 정도 올리시는 팀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예. 인터뷰 예. 아 댓글이 굉장히 좋으셔가지고 거의 감탄을 했는데 예. 근데 뭐 거의 안 하는 거는 아직 유효해서 그러니까 정기성을 가지는 건 아직 안 보이더라. 그렇죠. 예. 저희 정도면 정기성 맞나요? 뭐 원래 한 번이니까 네. 그렇죠. 예. 아무튼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뭐 그런 방송이 있으면 또 협력해서 또 새로운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공개 방송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저희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협업을 하고 싶어합니다. 네 맞습니다. 열려 있고요. 저희 뭐 다른 곳에서도 저희 방송을 좀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의가 되신다면은 이런 방송이 있다고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그렇죠. 네 저희 좀 진출 많이 하고 싶거든요. 생각보다 꽤 야욕이 있어요. 맞죠? 맞아요. 나름 맞습니다. 전통 있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맞아 맞아. 이제 7년 차니까 이 방송 2018년부터 했으니까 8, 9, 2, 0, 1, 2, 2, 3 7년 차네요. 7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와 장수 프로그램. 장수? 진짜 그 장수 프로그램은 뭐죠?
장수요? 그 엄청 장수 프로그램 뭐지? 뭐 전원일기? 어, 약간 그렇죠. 음악 뭐 방송계 같은 이제 런닝맨도 굉장히 장수 방송이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장수 방송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장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얼마나 장수했냐? 저희가 그 지역판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표방하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끝났어요. 저희는 안 끝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끝나지 않았고요. 저희 뭐 언제든지 뭐 진출할 다양한 포맷으로 맞죠 형태로 진출하고자 하는 약간 그런 부분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네 연락 주십시오. 네. 자 마무리하지요. 네. 네. 아무쪼록 이런 저희 홍보까지 하고 네 이번 방송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부산 인디 음악 방송 저는 주블리였고요. 브로츠번이었고요. 네 우피였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뭐라고 인사를 했었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아 맞아요. 네, 네.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리고. 네. 네. 팟빵에서도 괜찮고요. 유튜브도 네, 뭐 괜찮고요. 이제 유튜브로 많이 해주십시오. 시대가 유튜브 시대니까. 예. 네. 공일 FM 검색하시면. 예, 뭐 인스타그램도 나옵니다. 많이 해주시고. 예.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희 소개를 했고 마지막 인사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부산 인디 음악 친해지자. 안녕. 안녕. 돌아보네 예전처럼 돌이킬 순 없다고 하면서도 문득 흐뭇함해졌는 건 왜일까 그대로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세상 사람
채 가버린 지.